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바이러스 문제는 암보다도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널 요청자료로 폐질환에 도움이 될 만한 약초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할 약초들은 면역력과 바이러스 저항에 검증된 약초들로 선별을 하였고 천연항생제이자 폐에 대한 염증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관지 질환에도 항균 및 해독작용이 매우 뛰어난 약초이기도 하니 잘 체크해 두셨다가 긴요할 때 사용하셨음 합니다. 하나의 영상에 여러 종류의 약초를 담는다는 게 많이 부족할 수가 있지만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초는 폐기종과 폐고혈압을 치료할 때 쓰이는 자기나무입니다. 먼저 폐기종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하게 발생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 빈도가 높은 병증으로 폐포격벽의 파괴를 수반하면서 기능 저하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숨이 몹시 차면서 각종 폐질환의 원인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대한동의생리학회에서 폐기종과 폐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험에서 자기나무 추출물은 시험관에서 폐에 대한 엘라스타아제 저해 효과와 산화질소 소거, 항산화 활성의 효과를 보여 폐기종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허파동맥과 허파정맥, 폐모세혈관의 혈압이 증가하는 폐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다고 실험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폐고혈압 증상은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실신 다리종창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며 그 밖에 폐암과 급성 림프성 백혈병에도 적용되고 염증성 궤양과 폐농양 치료에도 유효하게 쓰입니다. 자기나무 줄기 껍질을 합환피라고 하는데 이런 폐질환에는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껍질을 벗겨내고 물에 며칠 담궈두었다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말린약재는 보통 10에서 20의 물 1리터 정도를 부어서 달여 마시면 되고 추가약재로 대추와 감초 또는 호두나무가지나 2보그램 정도를 혼용해 쓰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참나리는 쓰면서 약간 차갑거나 평하며 작용 부위는 간과 심폐에 들어갑니다. 약리작용으로는 진해작용과 진정작용, 항과민작용, 백혈구감소 증 항산화작용, 강장작용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참나리는 만성기관지염과 폐질환 치료에 쓰며 천식과 가래, 마른 기침으로 입맛이 쓰고 목이 가려울 때 기관지압장 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참나리 추출물은 논문을 통해서도 천식과 기관지염에 대해서 매우 우수한 염증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폐기를 고르게 해서 폐에 물이 차거나 혹이 생겨 피고름을 뱉으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폐암과 폐수종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참나리는 꽃과 씨 3g을 물에 달여서 먹으면 되고 비늘줄기와 뿌리는 시루에 쳐서 햇볕에 말린 다음에 1회에 10g씩 1리터의 물로 달이거나 죽을 써 먹기도 합니다.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콜리친이라는 독성이 작용해서 복통과 설사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으니 적정량씩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금창초는 폐와 간의 이경에 작용하고 맛은 쓰고 성질이 차가운 편입니다. 금창초는 끈적한 가래를 뱉으며 혹은 기침을 하면서 피고름을 뱉는 증상의 특효제로 쓰입니다. 또한 환농균으로 인해 폐혈 이상하고 농양이 생기면서 몸이 한파를 느끼며 폐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따르는 증상의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임상보고에서 급성 폐렴과 폐결핵, 급성 편도섬염, 인후염 등의 118명을 치료한 결과에서 치유는 53명, 호전 38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효가 27명으로 나타나 총 유효율은 77.12%입니다. 아울러 신선한 것과 말린 것을 약재로 달여서 복용해도 폐렴과 폐농양, 편도섬염, 인후염 등의 모두 치료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창초 추출물은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농농균 등의 각종 세균을 강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염증 작용과 면역기능 증강 작용이 있는 것으로 실험 내용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금창초는 약재명이 백모하고초라 해서 봄부터 가을 사이에 전초를 뿌리채 뽑아 햇볕에 잘 말린 다음에 5g 정도를 물에 달여서 마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성질이 서늘하고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비위가 허하거나 몸이 차가운 저혈압 환자 그리고 소미는 어지럼증과 구토증이 나타나기도 하니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환삼덩굴은 맛이 달면서 차갑고 쓰며 작용 부위는 폐와 간 신장에 들어갑니다.
환삼덩굴은 무엇보다 세균성 감염에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내성균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저항력을 높이는 천연약초로 인정이 된 상태입니다. 국제결핵연구소에서 환삼덩굴은 결핵균에 대해 직접 작용시켰을 때에 매우 우수한 결핵균 살상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결핵균을 감염시켰을 때도 현저한 결핵균 증식 억제 효과가 있어 항결핵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임상에서는 폐결핵을 앓는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에서 폐결핵이 전부 소멸되거나 호전이 된 경우가 72명으로 총 유효율 90%가 넘는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폐렴 3명과 폐농약 4명, 편도선염 14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는 모두 치유가 되었으며 특별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아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천식과 가래 만성기관지염 199명의 환자를 치료해서 높은 치료 유효율을 보이기도 했으며 폐암과 간암 치료에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환삼덩굴은 천연항생제로서 세균 번식과 감염 증상을 치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결핵성 폐렴과 폐농약 치료에는 신선한 환삼덩굴의 잎을 채취해서 하루 2, 40g을 물에 달여 하루 2, 3회씩 나누어 먹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삼덩굴은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어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찬성질을 지녀 몸이 차거나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은 적당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